네, 자 시작해볼까요? 카이 씨의 꿈은 무엇인가요? 아니면 카이 씨만의 명상법이 있나요? 카이는 K-POP계의 최고 스타로서 어떤 부담감을 느끼고 있을까요? 저희는 이 신기술로 그 카이 씨의 무의식을 연결해서요 700만 팔로워 라이브로 질의응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인 지우 씨와 병호 씨, 병호 씨는 접니다. 저희가 안전하게 카이 씨의 무의식을 지켜드릴 겁니다. 좋네요. 잘 있었어요? 네. 신경 좀 많이 뜬데. 다 읽어보고 전부 꼼꼼하게 적어. 필요하면 잠깐 멈추고. 아, 넌 뭐 하는데? 일 안. 배달 뭐 시킬지 보고 있잖아. 아, 그냥 아무거나 시키면 되지. 난 치매. 아니다. 어. 냉면. 음료수는 있을래? 이렇게 음료수 앞에 하나 더. 삶은 두 개인데 꿈은 하나네. Hi, excuse me. Sorry, one second. Just to flatten the hair down. The hair here. 어, 알겠어. 우리 집 가고 있어. 어, 걱정하지 마. 어, 곧 도착할 거야. 냉면 먹고 싶으면 냉면 시켜. 나 냉면 시켰어. 치맥 먹는다며. 아, 됐어. 그냥 내가 시켜 먹으면 되지. 폰으로 주문해라. 안 그럼 프로그램 다운된다. 이미 정지시켰거든. 뭐? 아니, 너가 필요하면 정지시키라며. 아니, 프로그램 말고 너 정지시키라고, 너. 못 눌렀어. 머리는 좀 더 자연스럽게 할까요? 네, 좋아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네. 네? 아이마스크밖에 없는데 괜찮으세요? 네. 네. 어, 카이 씨. 네. 어, 카이 씨. 네. 어, 카이 씨. 네. 오늘 어떤 색깔 양말 신었어요?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일로 빼볼까, 일로? 보수한테 전화할까? 아, 어떡해. 뭐라 그래. 아, 그니까 너가 싫어 하면 되지, 정지시키라고. 아, 뭔 소리야, 진짜. 아, 됐어. 아, 진짜 돌겠네. 어떡해. 뭐야? 안녕하세요, 카이 씨. 저기요? 아, 카 잃어버렸어요. 야, 어떡해. 아, 잠깐만. 저희 리허설에 대해서 알려주시겠어요? 네, 네. 어떤 장르 음악을 리허설 중이셨어요? 어떤 안무 연습 중이세요? 아니 그게 내 일부란 게 아니라 아 너 누구나 다 헷갈릴 수 있는 거야 이거. 아니야 때문에 하지 마.
어떻게 진짜? 이거 시키신 분? 아, 카이씨 안녕하세요. 오늘 어때요? 안녕하세요, 카이씨. 카이씨 괜찮아요? 2분 안에 도착해. 거기 다 왔어. 카이아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카이씨와 함께하는 퀴즈쇼입니다. 기대의 순서는? 악의 입은 몇 개일까요? 도심에 가려면 얼마나 될까요? 그거 말고 더 좋은 질문 없을까요? 춤 같은 건 언제부터 시작하게 됐니? 아, 그건 네. 축하드려요! 카이씨의 대답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어렸을 때 그림 그리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부모님 반대로 꿈을 포기하셨어요. 그러다가 어른이 되셨고 저를 가지셨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TV를 보다가 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뭐야? 아빠 나도 저거 배우고 싶어.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다음날 바로 댄스 학원에 보내주셨어요. 너무 재밌었죠. 완전히 자유로움을 느꼈어요, 그때. 그러다가 이제 누나랑 저랑 어머니랑 서울에 올라가게 됐어요.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춤을 배우기 시작한 것 같아요. 아버지는? 아버지는 학원비 때문에 고향에 남으셨어요. 꿈을 포기하는 게 어떤 기분인지 너무 잘 아시니까 제 꿈을 완벽하게 지지해 주시려고 고향에 남으신 거죠. 근데도 어머니는 제 학교 성적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왜냐하면 춤만으로 안 되는 게 있으니까. 학교 성적은 어땠니? 나쁘지 않았는데 저는 춤만 추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학원을 땡땡이 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머니를 만난 거예요. 그때 이제 저는 아 완전히 혼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머니가 이제 제 등을 토닥이시면서 아이스크림이나 먹으러 갈까?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완전히 감동했어요. 그때 느꼈죠. 어머니가 이제 제 꿈을 완전히 지지해 주시는구나. 확신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건 말 안 해도 알잖아요, 느낌으로. 나 지금 가고 있어. 지금 거의 다 도착했으니까 조금 기다려. 어디 도착할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 뒤로 보고 가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곧 도착해. 안녕하세요, 카이 씨. 안녕, 들판아. 이건 누구의 꿈이니? 상관 있나요? 그치. 정말 예쁜 꿈이야. 좋은 꿈이에요. 밤에 앉아 부담 돌아줘 한무탕 호원인 한무진당 소라 예천 바다 한가운데 남호로 울려 일천 길은 저리 말리나 남동 사면이 허버 허둑 정그러져 전재정 마음이 아침이 떠들어와 그리고 대도 난 화장 보란 비월려 재련조여 타고 발서 타고 보니 상고선이 아니야 그저 항구로 위협하여 밤새 우경견은 호박 호남을 지내다가 오늘 날린 당소에 오니 홍해진 한행여 두리둥 두리둥
전원 지배를 모아 제골 동원년 후에 도생 본을 받았다. 박지여 범박대한옥이야 아니야 49년 뒤도 해를 타고 그릴 때 그러자 전기전 마은 아침이 따들어 연머리 타고 상고동사라 그관 전기하고 국채를 양손에 대화는 호범지란 장어들 상공건 인술 전지르르 얼마나 오래 있어야 하죠? 끝이 어땠어요? 걸리나요? 같은 꿈을 꿨지만 다른 삶을 사는 게 Is he good? Is he happy? Can you ask Kai if he's happy? 칼 씨? 만족하세요? 괜찮으세요? 네,